다른 건 몰라도 이제 비투랩 그러니까 신사임당님 예전에 강의 듣고 한달 만에 두 채널, 한 채널은 1,000명 되고 한 채널은 한 800명 정도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딱 집중해서 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는구나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하고 약간 지속하는 게 제가 막 좋아서 한게 아니고 약간 유행했던 그 채널 따라서 한 거라 네네. 지속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그 오늘은 사실은 약간 간증 시간 같은 게 여기 오면서 이제 방주지기님 채널을 그 영상을 거의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저 혼자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이. 근데 그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너한테 맨날 1억을 꽂혀주면 너이 채널 할 거야? 했더니 사실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 그 이제 일도 했었고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 1억 줄 거, 꽂혀줄 거야? 부동산 채널 할 거야? 했더니 싫어. 이게 바로 너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아, 내가 좋아하긴 하지만 유튜브로는 네가 별로구나. 그래서 또 이제 살림 채널도 이제 처음 이렇게 사람들 하길래 이게 쇼핑몰로 연계가 잘 된다고 하길래 해봤어요. 그것도 물어봤더니 너 그러면 1억 꽂혀주면 살림 채널 할 거야? 했더니 바로 너 싫어 싫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너 유튜브 강의하는 거는 1억 꽂혀주고 할 거야? 했더니 그건 돈안 줘도 할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보다 이게 되게 재밌고 보람된 근데 저한테는 보람되구나 그렇게 딱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럼 너 영어 하는 거는 영어 채널도 있잖아요. 영어 채널은 안 했는데 영어에 대한 그 누구나 그 미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영어 공부하는 셈 치고 영어 채널 하는 거너 1억 주면 할 거야? 그랬더니 그건 할 거야. 나오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 저 광주지기님 채널 영상 보면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두 개로 압축은 됐어요. 지금 채널 몇개 만드셨어요, 그동안? 아니요. 100개는 안 되죠? 100개는 아니고 잠깐만요. 아, 아니고 영상 올린 거는 한 4개 정도. 4개 많지 네. 않나요? 네네. 4개 하셨고 지금 그럼 뭐뭐 있어요? 카테고리가? 하나는 살림 채널이고요. 살림 하나는 그냥 제가 이것저것 저 오픈돼서 하고 싶은 말 하는 그런 네. 채널이고, 하나는 시니어들 대상으로 정보 제공해주는 채널이고, 하나는 이제 명언 채널. 이렇게 네 개. 구독자는 몇씩 나와요? 저는 저 얼굴 채널은 이건 예전에 했다가, 살림은 살림은 영상 세개 올리고 안 했어요. 정말 저랑 안 맞는다는 걸 빨리 깨달았어요. 3개인데 구독자 몇 명까지 여덟 했어요? 명. 8명. 하고 네. 싶은 말은요? 얼마나 됐어요? 만드신 지? 이거는 6년 전에 해놓고 제가 중간에 계속 6년 전에 유튜브가 한참 첫 번째 피크일 때 그냥 해봤어요. 근데 100명대 제가 대기업 의류 브랜드 협찬이 들어와가지고 한 6개월 정도 회복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서 찍게 된게 사실은 뭐지? 그냥 호기심이 나가봤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워낙 적으니까 뭔가 조금 차별점을 둬야 된다 생각해서 그 의류 브랜드 옷을 사서 입고 갔어요. 근데 그게 조금 정성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뽑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조금 유지됐다가 6개월 정도 그렇게 협업 광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근데 이게 저를 노출해서 뭔가를 계속 찍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내가 얼굴 노출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네네. 이제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유튜브로 다시 이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명언 채널이 약간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명언 채널을 한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한다. 그게 네. 저작권에 딱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의 1,000명이 됐었거든요. 어떤 거 저작권 들어왔어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어떤 스님 책에 글이 인용이 됐대요. 근데 제가 근데 그 책을 인용하는지 솔직히 몰랐거든요. 네이버 검색해서 했던 거라. 네, 그래서 약간 처음 그렇게 당해본 거 이렇게 했던 거라 제가 사과 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약간 잘 모르고 채널이 전체 채널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 잠정 휴직을 했어요. 채널을 더 이상 유튜브를 좀 안에 쉬어야 되겠다. 그게 3개월 동안 3개월 지나야 그게 없어지잖아요. 페널티가. 그래서 3개월 지난 다음에
아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1,000만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뭘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니어 정보 채널을 이제 한번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명언 채널로 한 게 아니라 별도로 시니어를 시니어, 다시 만든 거예요? 네네네. 명언이 이게 나도 모르게 저작권을 위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 채널은 이제 어떤 그거는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정보를 이제 취합해서 정보를 알려주면 되니까 이거는 저작권은 조금 걱정이 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그 노인이 그 어른이 되면은 뭐 필요한 거 10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이 나오는 네. 거 그런 걸 했다가 중간에 이제 복지 같은 것도 같이 했는데 오히려 복지가 훨씬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복지 채널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기초수급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걸 제공해 주는 게 훨씬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약간 현타가 오더라고요. 올인을 하면 이게 영상 채널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명언은 몇 개월 하셨어요? 명언도 한 그 정도 올렸어요. 거의 매일 올렸으니까. 한 달? 네. 근데 명언이 무서웠던 게 그래서 제가 다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채널이 뭘까 다른 것까지 혹시 걸려가지고 영구적으로 못할까봐. 네네네. 미리. 살림 채널은 몇 개월 하셨어요? 살림은 네 개요. 살림은 이것도 한 달? 아니 살림은 정말 저랑 진짜 안 맞는다는 걸 빨리 네 빨리 깨달았어요. 하고 싶은 말은 이 당시에 네. 100명 됐을 때 네. 대기업에서 협찬이 들어와서 6개월 정도 회복 광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네. 이때 올리신 게 전체적으로 전업주부 하면 좋은 점 전업주부 16개라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16개 지금 속도라면 많이 올리셨고 절반은 협찬이었겠네요. 아니요. 그 협찬이 아니고 영상 협찬 없었고 영상 협찬 아니고 그 브랜드에 가서 그 브랜드 가서 수다 떠는 거. 아. 네.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지금 딱 이거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던 거 좀 말씀해 보세요. 나는 그 뭐 지금 무슨 뭐 간증도 아니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었다. 네, 그래서 이제 2024년 1월이 됐으니까 다시 또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가 항상 그 못 끊는 숙제처럼 제가 나름 긴 시간 약간 이렇게 되게 찝찝하게 있었거든요. 이걸로 어쨌든 하나로 좀 끝까지 성과를 내 그러니까 성과라고 딱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결과치를 못 낸 거에 대한 그 아쉬움 미련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강의 들은 것도 있고. 이걸로 조금 그래도 매달 일정하게 수익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해는 좀 제대로 해보자. 제가 올해 그 제 인생의 목표, 제 올해 목표가 내 인생의 이벤트는 내가 만들자라고 저 혼자 올해 목표를 정할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연히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뭐 실행하는 건 되게 잘하거든요. 지속성이 떨어지지만 그러면 유튜브 잘하는 거 말고 유튜브 시작하기로 뭔가 누구한테 도움을 줄 만한 게 없을까 싶었는데 이제 저희 그 아파트 단지가 4천 세대예요. 되게 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도서관에서 재능 기부를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유튜브 시작하는 건 내가 이건 자신 있게 알려줄 수 있지. 저기 주제 선정이나 이런 건 요새 유튜브에 정말 정보가 많으니까 내가 어떤 게 좋은 정보인지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 시작해서 했는데 지금 3주차 강의를 하는데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무료 강의예요? 유료예요? 무료예요. 무료인데 뭐 뷰트랩 이용하는 뭐 뷰트랩을 보면 무료로 링크 강의 보낼 수 있는 사실 그거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제 2회 무료하는 거 그거? 2회 무료? 2회 무료고 거기에 이제 회원 가입만 해도 그 무료 강의 볼 수 있잖아요. 아, 무료 강의 보는 거.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네. 그리고 어차피 그 강의가 그 클래식 101하고 똑같은 강의 내용이기 때문에 뭐 굳이 큰 돈 안 들여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또 나름 그 프로 수강자로서 많이 들어가서 주제나 초보분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방주지기님 TV 링크 보여줘서 이거 보시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정말 기본적인 편집이랑 채널 아트리랑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워하시니까 그 시작은 제가 1대1로 도와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딱 6분 모집해서 거의 이제 1대1, 그러니까 다대1도 하지만 1시간씩 또 시간 내서 1대1로도 컨설팅 강의 이렇게 옆에서 밀착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까지 시켜드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유튜브를 누구한테 가르쳐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그걸 알았어요. 그러던 찰나에 저도 방주지기님 영상을 계속 보고 하다가 이제 방주지기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 1억 주면 이 채널 하실 거예요. 그 영상. 그래서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너 1억 주면 이 채널 할 거예요. 했더니 살림 안 하네.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는데 너 1억 주면 부동산 채널 할 거야? 제가 그랬더니 안 할래 안 할래. 그냥 그건 한 번씩 투자만 하는 게 좋게 이렇게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 1억 주면 어른들한테 유튜브 가르쳐주는 그런 채널 할 거야? 했더니 그거는 재밌을 것 같아. 그거랑 그럼 너 1억 주면 영어 채널 만들고 싶어? 그랬더니 그거는 어차피 나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로 채널 영상 만들어서 돈까지 벌면 좋지?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뭘 해야 될지 그 주제 결정하는 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는 좀 선택적으로 좀 압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저 혼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또 방주지기님이 그 일요일 또 공헌도 하시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렇게 비슷하게 뭔가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영정 저희는 이제 저희 아빠가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목소리 녹음은 돼 있어요. 아빠의 목소리랑 사진은 있는데 영상은 없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영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막연히 영정 영상이라는 명칭이 좀 그렇긴 한데 그냥 그 영상들 마지막이 아니고 이렇게 영상들을 어른들한테 남겨놓는 그런 채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영상마다 이렇게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수익을 그분들한테 페이백 해주면 그걸로 저는 되게 보람있고 그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예 너무 이상한 생각인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아니요. 생각 되게 좋으신데요. 이게 생각보다 애들 영상을 찍는데 저도 저희 부모님 영상은 찍어놓은 게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시부모님이나 그냥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게 어제 네. AI로 이미지를 복원하는 영상을 복원하는 분이 왔다 가셔서 거기 좀 아이디어를 이렇게 드렸는데 그 고인 영상 복원하는 거거든요. 사진으로 제가 아까 목소리하고 사진 있다고 적었고 어제 그분 연결해드리면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목소리가 영상이 되겠다 싶어서 저 혼자 잠깐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 말을 하면은 그쵸.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걸 영상으로만 듣지 말고 이걸로 하신 그러면 살아계실 때도 여러 가지를 좀 찍어놓지 않을까. 내가 지금 움직이지 못한 상황에도 활동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지금 어제 거랑 좀 약간 대접이 돼갖고 네네. 네. 이래요. 이게 내가 누군데 나 지금 엄청난 사람인데 지금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네. 살아온 결도 그렇고 억척 엄마에 그냥 완전히 집에서 PPT 해갖고 그걸 다 이루고 그 남편이 재산까지 만들어놓고 약간 이렇게 전혀 안 믿었는데 공인중개사를 따니까 땄어?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자로 이제 결과치를 하나씩 내니까 지금은 믿어요. 멋있다. 근데 이제 이왕이면 제가 이제 보람을 느끼고 재밌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뭘지 고민하다가 누구 가르치는 거 내가 되게 재밌어하는구나.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 길이.
저 지금 평일에 유료 강의, 유료 컨설팅 꽤 있거든요. 진단하고. 네. 그래서 주말이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평일에는 일이잖아요. 예, 예. 맞아요. 주말에는 기쁨을 주고. 공공업 밖에 있는데 좋아요.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손이 시려워서 두 번째 타임에 그냥 올라와서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이사님이 좀 봐주시니까 여기서 그냥 시작됐어요. 밖에 춥거든요. 네. 근데 되게 추울 때 몰랐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손이 자꾸 오니까 못 쓰겠는 거야. 그러면 네. 지금까지 하고 싶은 거 막 다 하셨고 네, 많이 맞아요. 이루셨는데 꿈은 뭐셨어요? 원래 살면서 꿈 있으셨어요? 없을 것 같은데 꿈이요? 사실은 제가 내가 옛날로 돌아봤을 때 내 인생에 꿈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로 일에 경력이 없는 거예요. 살림도 제 경력으로는 못 치는 게 제가 재미없어 하니까 그래서 주제를 선정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내 경력은 내 길로 찾아가던 게 경력이네. 내가 살 길을 찾아가던 게 경력이네. 계속 먹고 네. 사는 길을 찾아가던 게 경력이야. 부동산도 그렇고 네 맞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네네네 네, 네. 나한테 무엇이 가장 많은지 계속 찾아가면서 성취도 이루셨고 했는데 연결이 안 돼 보이는 건데 네네 네. 그러니까 남에게 뭐 찾아주는 건 잘하시겠네. 오 그건 되게 잘해요. 네 정말 그래서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블로그 소개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블로그 인플이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 궁금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분은 또 유튜브로도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막연히 영어 1등 한다고 1등 강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내가 저 유튜브로 막 대박은 못 쳤지만 유튜브 잘 가르치는 선생님 강사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까지 생각이 오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충분한 자격이 있으시고. 끝이에요. 네. 네. 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채널을 그래서 이제 병조적인 영상 보면서 네. 조회수 말고 아 그냥 찐팬 1,000명 그리고 네. 그분들한테 도움 주고 뭐 수익하는 또 그랬잖아 병조적인 님이 그 감사합니다 후원 이런 거 그냥 정 안 되면 그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네네 네. 네. 그까지는 생각이 도달을 했어요. 말년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말년은 70세 이후에 80세 이때죠. 우리 100살까지 산다고 치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70세 이후에는 제가 이거는 예전부터 말을 했는데 제가 돈이 너한테 정말 지금 한 100억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건물을 하나 사서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게 되게 힘들어요. 네. 건물주들이 별로 안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네. 주변에 반대도 많고 열악한 단체들이 많거든요. 월세 내는데도 네. 그분들 다 이렇게 입주시켜주고 대신에 월세는 받을 거예요. 싸게 저도 싸게 받는데 뭐 중간에 나가라는 거 없고 1층이나 천장 같은 데 뭐냐 탑 옥상에는 부모들이 조금 쉴 수 있고 네.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 싶고 이제 이거랑 이게 저도 도움 받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세요. 근데 아, 아직 하세요? 아, 지금도 장사 어머니 장사를 하시는데 계시고. 실전에 계시는데 한 곳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하시는데 그 주 임대인이 대단하신 분이세요. 30년 동안 임대료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근데 저희 엄마한테 그런 게 아니고 한 번 주시면 그렇게 끝까지 믿고 안 올리세요. 나도 그런 임대인이 되고 싶다라는 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제 가셨어도 이제 계속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지 않게 살 수 있었던 게 네 그냥 엄마 집처럼 그냥 가게를 하시니까 인생을 쫙 봤네요 가족 사랑과 그러게요 다 얘기했네요. 네. 저 우리 할머니 치매 걸리셨을 때 네네
할머니가 행복해 보였었어요. 할머니 이제 약간 걱정이나 의심 같은 거만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세상에 사는 기억을 잊어버리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좀 몸 불편한 애들 보면서 많이 웃잖아요. 어쩌면 천사로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어릴 적부터 좀 보고 좀 생각 많이 했었는데 세상에 나쁜 거 못 느끼고 해맑게 웃으면서 그게 천사의 표정하고 천사의 웃는 표정은 이쁘게 만들지만 그 표정하고 뭐가 틀릴까? 욕심도 없고 악의도 없고 그냥 기쁘게 그 표정 그런 생각 가졌었는데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점쟁이 되거나 말년에 되게 좋으시겠다.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유튜브 채널을 이제 어떤 걸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시니어 채널 하세요. 시니어 채널 네. 지금 거로. 지금 채널로 네. 765명 정도 있다고 그랬죠? 네. 다 영어도 담으시고요. 아 여기 다 영어로요? 유튜브도 담으시고요. 어 영어도 담고 유튜브도 담고 복지 정보도 담으시고요. 아 그냥 다요? 네. 그럼 간혹가다 부동산 정보도 좀 외곽지나 이런데 살기 좋은데 부동산 정보도 그냥 말고 네. 요양원이나 약간 시설 잘 된 요양원 소개라든가 안내라든가 아니면 그 외곽 지역의 전환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그냥 약간 부동산을 하기만 위해서 아닌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게 신입분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이 채널을 보는 분들이 꼭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정부의 복지자금 받으려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에요. 미국 가서 사시는 분들 중에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네. 우리나라 이민 가신 분들이 지금 정부 복지자금 타내려고 엄청 혈안이래요. 얼마 며칠 전에 지금 아, 진짜? 뉴욕에 계신 분 새벽에 상담 좀 드렸는데 네. 랜선으로 난리래요 난리. 돈 버는 분들도 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그냥 좋은 정보 안에는 자산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네. 자산을 또 활용해서 내가 그냥 생활하게 만드는 거는 대출 얘기도 있고 모든 정보를 다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니어 채널. 시니어 채널의 영어는 어떠냐면 기본 영어라든가 뭐 음식 주문할 때 하는 거라든가 정말 생활 영어에서 필요한 것들 내가 레스토랑에 갔다면 그래서 딱 그냥 시니어 분들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해 가장 쉬운 기초 영어로 이것도 알고 합시다 코너처럼 네 그래서 다 담으셔도 되는데 하나를 직접 몰아서 가지 마시고 네. 카테고리 넣는 거는 10% 분량 영어 채널은 영어는 영어 컨텐츠는 이 안에 10% 분량만 네. 그럼 유튜브 교육에 대한 것은 또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 정보 드리는 것도 넣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배웠던 강의에 대한 거 있잖아요. 글쓰기 네. 뭐 블로그 한 거라든가 나머지 했던 것도 있으면 이 안에다 담아서 내가 이 안에 교육센터로 만들어 버리세요. 평생교육원처럼 네. 네, 평생 교육원처럼 가야 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그 50대도 연애 포함될 건데 좀 있으면 40대도 포함되고 30대도 포함되니까 우리 아이도 포함될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네, 네. 우리 아이가 학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냥 주인 아들이 아니라 네. 네. 이 교육 사업 키우는 것도 꽤 크거든요. 그럼 나중에 교육 단체로 한다거나 교육 사업에 허가를 내세요. 비과세니까 이거 다 이렇게 되는데 이 교육 사업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채널에 이걸 다 담을 수 있다는 거 말씀이에요. 네. 나는 한 가지를 계속 밀어붙이는 걸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생각나면 이거 넣고 저거 넣어야 되는데 여기 넣기 딱 좋아요 앞으로. 네. 근데 여기 넣으면 새록새록 좋은 컨텐츠가 붙을 거예요. 앞으로는 유튜브에 담는 게 아니라 이 시니어 채널에 담는 거지. 네. 앞으로 아이디어가 생기면 채널을 팔까가 아니라 여기다 담을 수 있을까 없나. 이 채널이 나한테 맞을 거 아닌가가 아니라 일단 담을 수 있나 없나를 생각을 하시면 네. 왜 영어 채널 말씀드리냐면 지금요
영화채널 대한민국에 한 10만 개는 있는 것 같은데. 네. 5만에서 10만 개는. 네. 인기가 많아서 다 만드셨거든요. 다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50대, 60대, 70대. 50대, 60대, 50년. 이분들도 여행도 가셔야 되잖아요. 네. 우리 그 시니어 채널에서 여행하는 거 이런 거 하셨다 그런 것처럼 여행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다양한 곳의 혜택, 복지 혜택으로 그냥 뜬 것만이 아니라 나는 이 시니어 채널에 나는 유튜버가 아니고 이 평생교육원의 원장님이 되는 거지. 교육사업으로 가겠다. 교육사업으로 가시면 요 그 시니어 지원 프로그램에 인해서 건물 사시기 되게 좋아요. 나중에 뭐 단체 형태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생각해보시고. 교육사업으로 간다. 왜? 나는 지금 교육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의 들은 거를 내가 실행하는 것보다 실행은 해서 테스트는 했어. 네. 이게 성과를 내는 게 증명이 아니고요. 해서 네. 알면은 증명된 거거든요. 네. 되게 비슷한 분 계셔요. 그분도 지금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사람도 네. 막 가르쳐요. 무슨 사실 저기 블로그 대행도 해보고 네. 저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그 사람 좋아서 막 배우고 막 그러거든요. 네. 방주식이라고요. 그 사람은 전에 유튜브 1억은 네. 영상 채널 하나 만들어서 구독자 260명이 실패한 사람인데 아 그 다른 혼자 만들고 뭐가 틀린데 뭐 대표님 그 전에 똑같잖아요. 회사를 운영해서 그 전에 부동산도 성공시키셨고 임상병리사에다가 대학도 이쪽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만들어서 지금 부동산 투자도 해서 PPT 설계를 해놓고 다 해서 성공시키는 분이 이 안에 지금 브랜드 메이커만 없을 뿐이지 저도 그렇게 해서 이런 건 거잖아요. 50만 원 자산 가지고 일하면서 키워가면서 이렇게 가다가 저도 그런 식으로 내 회사 키우고 포털도 인수하고 이렇게 간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과는. 지금 저보다 나으시죠. 저는 지금 마이너스 돼 있는데 플러스시니까. 저야 뭐 그거야 금방 따라잡을 자신감이 있는데 돈으로 따라잡을 생각은 없고요. 지금. 제가 알아서 오겠지 돈. 근데 똑같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증명해 보일 때는 알면 되는 거. 알면 가르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누구한테 주려는 거예요? 이거 돈 받고 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일단은 나눠주는 기쁨에서 주려는 거니까 돈은 또 따라온다고요. 지금 딱 맞는 거로 가셨어요. 이게 아까 처음에 쫙 설명하실 때 이미 끝난 게임이거든요. 이거. 어른들이 영어 되게 배우고 싶어 하시거든요. 난 몰래. 어른들 유튜브 하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쇼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죠. 맞아요. 쇼츠 만드는 걸 좋아하시죠. 되게 좋아하시죠. 친구들 자랑하고 싶고 카톡으로 공유해주고 싶고 공유도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유튜브 유치원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유치원 과정이. 그럼 유튜브 노인대학을 설립하세요. 유튜브 유치원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선생님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얘기를 살짝 꺼냈는데 네. 10만 명이 5천만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내 실력 따지는 게 아니죠. 지금처럼 밀착 교육시킬 수 있는 분은 대박이고 주문을 가르칠 수 있는 대박인 거죠. 당연히 강의로는 강의 하신 분이 받으면 되는 거고 유료가 되는 거고 이 연결을 전국에 해준다면 아마 큰 멍처럼 만들어놓고 여기 담당 직원들이 붙을 거니까 당연히 뭐 몇 퍼센트야 뭐 마진에서 회사는 들어가겠지만 이 사업의 크기가 전국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면 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하는 이분들이 다 일어나고 전 세계를 쳐들어 나가면 어르신들 되게 잘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웰빙 부두한 것도 건강 젊은 사람들이 건강 채널 하는 거랑 연세 드신 분이 건강 채널 하는 거랑 틀려요. 연세 드신 분은 진짜 내가 피부로 느끼는 글을 쓰고요. 맞아요. 젊은 사람들은 어디 떴다는 거 없으니까 자기가 몸소 못 느끼니까. 훌륭하셔요. PPT 다시 그리시는데 큰 빌딩 아까 말씀하신 빌딩 그 그림에 건물 두 개 이렇게 지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얘한테 뭐라고 명명은 안 하셨어요. 얘가 뭐다. 네. 이 건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정하세요. 얘는 무슨 건물, 얘는 무슨 건물. 얘는 장애인 복지하는 이런 건물로 해서 교육원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케어하는 케어센터. 네. 얘는 시니어 평생 교육원 이런 식의 명명을 이미 해놓으시고
여기에 담아질 거를 생각해서 앞으로 컨텐츠에다가 채워 넣으시면 가다가 조회수가 좀 적거나 좀 그래도 실망하시는 일도 없을 거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계획에 맞게 채워나가는 거니까 계단차. 이 안에서 감화 감동되는 일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어르신들이 감사. 되게 아름다운 삶일 것 같아요. 맞죠? 이거 그냥 유튜브 교육만이 아니거든요. 정보도 교육이고 영어도 교육이고 이 안에서 배워드릴 수 있는 걸 다 찾아보세요. 요즘 어른들 앱 사용하는 거 배민 주문하는 것도 잘 모르시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하나 그냥 알려드리면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 상품 주문하기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왜냐면 이거 하면은 내 거 개인정보 나가는 거 아니 이런 걱정하시니까 물건을 사보고 싶은데 아이들한테 부탁해야지 물건 하나 받고 싶은데 주기적으로 택배가 오면 사람들이 선물 받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싼 거라도 하나. 한 달에 한 번은 나에게 선물하기. 3,000원짜리 선물하기, 4,000원짜리 선물하기 교육을 알려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좀 가시면 나중에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올라갈 때 나는 같은 나이 때 그곳에는 아주 큰 바위얼굴 같은 사람이 돼 있겠죠. 그때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필요 없이 내가 케어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케어하게 될 거야. 그 사랑은 밖에 주고 돌아오는 건 나한테 안 돌아오더라도 크게 이렇게 안아주게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되게 좋네요. 하나에다 담으시라. 저기 허무맹랑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주셔서 어떤 거를요? 어떤 인터뷰를 누가 그러니까 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금 나중에 이제 정말 그 영상 이렇게 찍어드리는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크면 이거요. 네. 목소리하고 영상 남기는 거요. 네네네. 이걸 누가 하겠냐고요? 네네. 아니죠. 저는 저도 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줄 아세요? 네. 사람은 남기려고 해요. 흔적을.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데 이름을 못 남기고 흔적을 남기려고 하죠. 네. 그리고 이걸 남기려고 할 때는 나한테 유언하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유언이 재산에 대한 유언만이에요. 세상에 말 한마디 하고 갈 수 있는 그걸 말하는 저도 바로 훗날에 아마 이 영상 이런 거 올라가는 게 괜찮아지면 영정사진을 이 말씀하신 걸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세상은 변하니까. 저희 아빠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침에 저희 애들은 영상 통화하는데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래도 그날 영상 통화를 해서 그 기억이 있는데 뭔가 그렇게 이별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식들 앞에서 있는 상태에서 가족한테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맞아요. 영정 사진 찍으러 사진관 가자 그러면 다 싫어하는데 오늘 그날이구나 하는 표정을 제가 옛날에 할머니한테 봤거든요. 네. 괜찮아요. 해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눈치 봐봐야 그냥 가는 거예요. 맞아요. 눈치 안 보니까 여기 왔겠죠. 그냥 가세요. 하고 싶은 거나 어떻게든 해보는 성격이라. 아, 하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 만들어요.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세상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들 안 만들어지니까 세상은 뭐라 그러든. 왜냐면 주위에 눈치 보고 야 그런 걸 지금 왜 하는 대로 살았다면 우리 아마 수세식 화장실도 없을 거고 아직도 지푸라기로 휴지를 대체했을 거고 안 그래요? 그렇죠. 해야죠. 결혼하는 사람은. 그렇네요. 평생 교육은 되게 다 된 거 그거를 충분히 가셔도 돼요. 네, 네. 이거로. 왜냐면 결이 하나도 틀릴 것도 없고 주거로 담아가시면 돼요. 왜? 다 드릴 중요한 정보고 우리가 기초수급자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기초수급자로 가는 게 돈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더해요. 왜? 돈 있는 사람 더한지 아세요? 이런 정보를 잘 캐치했기 때문에 돈이 생긴 거거든. 돈 잘 모은 거거든. 안 놓쳐서. 네. 고생하셨습니다.